우와. 이게 뭐, 우와. 우와. 아니, 이게. 이 개트릉 진짜 맞아요? 예. 이거 안 물어요? 아, 물좀 물기세 삶아. 딱 봐도 전 전에 본 거랑 굵기 뭐 달라요. 물 끝이 없어. 우와. 야, 이거. 우와, 이렇게. 거의 배우자. 이렇게 큰 개트릉이 왔어요. 내키 거의 내키 1미터 들어보니까 얼마. 야, 아니 근데 이게 큰 겁니까? 아, 작은 겁니다, 그냥. 이게 예, 작은 거예요? 예, 작은 거. 그럼 얼마나 커요? 한 2미터는 됩니다. 잡으신 분하고 키가 비슷하죠? 예, 이게요. 깊은 데 살고 움직임이 빨라서 여자들이 잡긴 어려워. 그럼 어떻게 건드려졌어 그래? 이게 신경 들고 이제 뻔히 딱딱하니까 이제 찔러잡아야 하고. 근데 얘는 잡아가지고 어디다 쓰는 거예요? 예, 수어낚시 미끼에 쓰는 거예요. 수어낚시? 예. 아, 그렇군요. 동검리 갯벌은요, 영양분이 많아서 큰 갯지렁이가 잘 잡힌답니다. 저기 보이는 동그란 섬이 동검리 일버지인데요. 갈대밭이 장관이죠. 갯벌을 뒤로 하고 마을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야트막한 돌담이 섬마을 풍경 그대로입니다. 도심과 가까운 데서 이런 풍경을 보니까 더 정겹더라고요. 아, 정우박 담스럽네요. 매달려있는 주렁주렁. 아유,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 김장하실 뭐예요? 김장요. 직접 심으신 거예요? 아유, 할머니 건강, 이거 속간해가지고 드시려고. 넉넉치 않은 섬에서 부지런함이 아, 몸에 회셨는지 저랑 얘기하면서도 허리 한번 안 펴십니다. 이 동검도에는요, 강화도에서 버스가 들어오는데요, 정류장에 마을 지도가 잘 돼 있더라고요. 동검도 동쪽에 있는 검문소라 하여 붙여진 이름구나. 이렇게 지도를 아기자기하게 만들어 놓은 이장님하고 함께 마을 산에 올랐습니다. 진짜 귀엽네. 일부러 막 이렇게 나무 잘라고 길을 만드시는 중인가 봐 지금. 네, 그렇지. 정리 중입니다. 아. 등산로가 아직 그걸 가꿔줬지만 산이 높질 않아서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그리고요, 아, 이 나무들 구경하다 보면 힘든 줄을 몰라요. 여기만 이렇게 보면. 진짜예요? 위에 있네? 야, 이거 엄청 오래 됐겠는데? 네, 진짜. 크네, 밑에가. 크네요. 야, 멋진데요? 근데, 야, 이 멋진 소사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어서 직접 보시면 탄성이 절로 나와요. 동검리 오신 분들은 바닷가만 일부 오셔갖고 즐기시는데 실질적으로 동검리의 이런 역사 문화 이런 것도 숨어있는 동검리 산을 오르시면 이렇게 그냥 아름답고 소사나무도 수령이 그 오래된 나무들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요, 만이산이 우뚝 솟은 저 강화도 풍경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니까요, 갯벌에 물이 들어오더라고요. 오, 예. 조금씩 조금씩 차오르죠? 바닷물이 좀 들어오죠? 네, 이때가 되면요, 하나, 둘, 배가 떠다니고요. 선착장에는 강태공들로 북적입니다. 예전에는요, 여기가 여객선이 드나들던 곳인데요. 지금은 관광객들이 손맛을 즐기죠. 이 부족은 되죠? 주민들은 대부분 더 먼 바다로 나간다기에 저도 배에 올랐습니다. 이따가 올게요, 이따가. 10분도 채 안 나갔는데요. 배들이 몇 척 보입니다. 아, 낚싯대도 어쩌었어. 망둥이 보러 얼른 넘어가 봤습니다. 그렇게 됐구만. 이거 보자. 꽤 크네. 네, 망둥이 다 자라는 거예요? 살이 통통하게 올랐어요. 아,